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낙새끼 핫도그 돌립니다. 저희가 취재도 처음에 들어온 거는 2018년 5월 1일입니다. 벌써 이제 4년차 살고 있고요. 2020년 작년 4월 15일 날 카라반을 구매해서 이쪽으로 배달시켰죠. 카라반에서 1년을 살아봤습니다. 1년을 살아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간은 한번 그거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그 새 식구가 생겼어요. 풍자 빼고 뒤에 우리 카라반 밑에서 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삼식이라는 새끼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색이라는 또 어미가 있고, 그 다음에 깜찍이라는, 걔는 이제 부모가 없는 것 같아요. 깜찍이라는 또 한 5개월, 6개월 된 또 아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맨발이는 작년부터 왔었거든요. 고양이들이 지금 4마리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또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풍자랑 친구들이에요. 그나마 제일 잘 노는 게 깜찍이랑 그나마 조금 어려서 놀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다 피하기 바빠. 1년 동안 카라반에서 살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아, 예, 좋은 질문입니다. 예, 카라반에서 1년 동안 살면서 가장 힘든 거는 힘든 점이 있어요. 일단 뭐 집보다는 번거롭죠. 일단 물도 넣어야 되고 옷도 치워야 되고 똥통도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물은 하루에 무조건 4통씩 캐면 떠오고요. 옷을 또 한 번씩 버리고, 그 다음에 똥통은 이틀에 한 번씩 비고 있습니다.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전기예요, 전기. 지금 같은 경우는 해가 잘 떠요. 예, 지금은 봄에는 해가 잘 떠서 에어컨도 틀지 않아도 되니까 발전기를 살짝 밥할 때만 돌려준다든가 하면 돼요. 다행히 한 전기세가 한 대략 한 30만원 정도면 되는데, 여름에는 뭐 그전 유튜브 보시면 알지만 1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 풍자가 있어요. 예, 여기 바깥의 온도가 영상, 아침에도 영상 35도, 36도 이렇습니다. 카라반 안에 온도는 45도 이렇게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을 틉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이제 저희 따라서 저희 유튜브 보고 캠핑카 갖고 들어오신 사장님도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도 지금 집을 얻고 있어요. 캠핑카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빨래. 빨래가 제일 여기가 코인 빨래방이 없습니다. 코인 빨래방만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냉장고. 냉장고 이유는 뭐냐면 음식 같은 거 오래 있다 보니까 김치 같은 거 넣어놓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집들을 워낙 얻고 계시다고. 저희도 올해는 허름한 집 연세로 하나 얻어가지고요, 안 쓰는 짐 갖다 놓고 냉장고 하나 놓고 세탁기 하나 놓을 생각입니다. 잠은 카라반이 너무 편해요. 추자도가 섬이어서 아무래도 도시보단 불편하실 텐데 식재료나 이것저것 힘든 것은 없으신가요? 추자도가 섬이어서 배가 안 떠요. 수시로 배가 안 떠요. 어떤 날은 5일 동안 배가 안 뜨면 야채건 먹건 살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식자재가 많이 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식을 안 갖다 놔요. 네, 그래서 불편하고요. 일단은 물가가 좀 더 비싸다는 거, 그리고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정육점 없습니다. 슈퍼에서 그냥 제주 흑돼지 같은 거 이제 1kg씩 팔아요. 갖고 와서 이제 얼려놓고 파는데, 불편한 대로 먹고 싶은 것도 많이 있죠. 여기 또 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은 뭐 그래도 저희가 좋아하는 또 물고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지낼만 합니다. 그런데 불편한 거, 또 여기 병원이 없어서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은 병원을 나갑니다. 예, 집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수술한 데가 있어서 병원을 나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아들 때문에 잠깐 나간 김에 아들 좀 보고 왔어요. 아들이 제대를 했습니다. 저희가 젊어 보여도 아들이 군제대를 했습니다. 카라반은 얼마를 주고 사셨나요? 카라반은 스위프트, 영국 카라반 중에 가장, 우리나라 들어오는 것 중에 가장 최윗 단계입니다. 그 고급 단계요. 그래서 스위프트 에클스 단계가 제일 높거든요. 스위프트 에클스 645입니다. 가장 큰 건데 가격은 4,500입니다. 깡통만. 그럼 4,500인데 저희가 총 들어간 건 6,500이거든요. 인산철로 바꾸면 500만 원이 또 들어가요. 저희 납산으로 해놨거든요. 전기가 연결될 줄 알고. 예, 근데 인산 그 지금 배터리가 맛이 좀 많이 갔어요. 그래서 500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은데 한 4,500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잠깐 여행 다닌 게 아니고 저희는 아무래도 옵션을 좀 많이 했어요. 예, 매일 쓰는 거다 보니까. 이 수입품 카라반들은 배터리건 뭐 물탱크든 다 옵션으로 장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만 가지고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6,500 들어갔습니다. 추자도 와서 건강 좋아지셨나요? 카라반 방음은 잘 되나요? 추자도 와서 건강 좋아졌냐고. 추자도 와서 일단 여기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복지관도 있고 체육관이 있어서 작년엔 8개월을 운동하고 한 3개월 다시 운동을 안 하니까 다시 쪄버렸더라고요. 근데 운동을 해갖고
뭐 혈압이라든가 뭐 다 좋아졌어요. 다. 그래서 아침마다 방송하기 전에 아침마다 운동을 합니다. 카라반 방음은 잘 되나요? 예, 카라반 방음 뭐 그렇게 잘 되잖아요. 저희는 숙제를 할 때 음악을 빵빵하게 주자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 주자도는 제주도에 속해 있는 섬입니다. 그전에는 만도에 속해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근데 제주도에 속해 있는 부속섬입니다. 제주도 위쪽으로 북쪽으로 육지와 중간쯤에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제주시에 속합니다. 카라반이 고장나면 어떡해요? 끌고 나가서 AS 받아야 하나? 일단 제가 여기 카라반을 배달을 시켰어요. 제가 끌고 오기가 조금 면허증은 그 견인면허는 땄지만 좀 끌고 오는 게 조금 너무 겁이 났어. 일단 AS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AS는 출장을 부릅니다. 원래는 무상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데 AS는 출장을 부릅니다. 당연히 출장비는 드려야죠. 일단 왜 저희가 안 나가냐면 일단 저게 들어올 때 편도 비용이 40만 원이었습니다. 넥슨 스포츠가 14만 원이에요. 사람이 5만 원이고 그런데 지금은 짐이 더 많아갖고 한 50만 원 될 겁니다. 나갈 때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불러요. 그러면 그쪽에 차 갖고 왔으니까 차값을 드리고 또 하루 숙박을 해야 되니까 숙박비 쳐드리고 밥값 드리고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하고 이렇게 드려요. 딱 한 번 받아봐요. 뚱냥님은 아무래도 여성이신데 쉽고 이것저것 불편한 게 많을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저는 익숙해졌어요. 캠핑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편해요. 카라반 생활. 처음에는 카라반 공간에서 과연 우리가 씻고 그럴 수 있을까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익숙해져서 머리 깎고 목욕 하고 다 해요. 더 힘들겠지 그전에는. 네. 캠핑할 때 진짜 추운 데서도 막 들들 떨면서 물 데워가면서 씻고 그냥 이빨만 닦고 물티슈로 다 그냥 하고 막 이랬었죠. 근데 지금은 뭐 바깥에 생활 끝나고 나면 화장실 거쳐가고 욕실 거쳐서 안에 샤워도 다 씻어요. 안방으로 들어가니까 씻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예. 씻고 뭐 생활하기에는 예. 확실히 텐트 생활보다는 훨씬 더 편해요. 지금 잘 씻습니다. 제가 물 뜯기가 힘든 거죠. 똥님이 물 뜯기인데 똥통은 제가 비웁니다. 앞으로 10년간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추자도에서 사는 거는 일단 벌써 4년 차예요. 예. 카라반으로는 벌써 이제 2년 차 들어선 거죠. 이제 1년 살았지만 앞으로 10년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집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은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유튜브에서 댓글로 방을 얻어놓고 저희가 산다고 그 짓을 왜 합니까? 이제 얻으려고 하는데 생각해 저 방송 끝나고 술도 먹는데 뭐 상추장에 방을 얻었다 거기까지 제가 왜 갑니까? 그리고 여기가 편해요. 자 앞으로는 그래서 전기가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기가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는 근처에서 끌어오면 되지 않냐 말씀하시는데 근처에서 끌어올 데가 없습니다. 근처 그럼 펜션에서 끌어오면 되지 않냐. 봉희형님네에서 끌어오면 돼요. 공사가 대공사예요. 대공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게 공사 여기 할 사람이 없어서 누가 해줄 사람을 찾겠는데 아무도 없어요. 10년간 살고 글쎄요 이제 땅 사서 집 줘야겠죠. 네. 일단 집시 생활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경지역에서 너무 집시 생활 너무 편하고요. 카라반이 너무 익숙해졌어요. 네. 마지막 질문. 추자도에서 살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아 추자도 저희 그 유튜브를 보시고 여기 카라 캠핑 가갖고 잠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저희랑 같이 처음 초창기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왔다 갔다 계속 사시거든요. 추자도 그분들한테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자도에서 낚시를 하고 밖에서 낚시를 하면 낚시가 재미가 없어요. 추자도에 오신 분들이 다 느끼시는 거예요. 추자도에서 낚시를 손맛을 보고 나가면 다른 데가 재미없습니다. 아마 이건 낚시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정말 그 제가 이 돌돔 낚시가 그렇게 미쳐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돌돔 낚시를 하면서 완전히 미쳤는데 정말 좋고 뭐 공기 좋고 일단 공기 좋고 또 일단 청정지역입니다. 그리고 섬에서 사대돔이 도보권에서 나오는 데가 추자도가 저희가 있으면 최고인 것 같아요. 추자도는 이런 곳입니다. 돌돔이 차대고 바로 던져서 나오는 곳은 추자도밖에 없어요. 제가 내항에서 그 오자도 잡고 있지만은 추자도는 내항 안에서 사대돔이 다 나옵니다. 참돔, 돌돔, 감성돔, 뱅에돔. 자 여러분들 유튜브 캠낙새끼는 앞으로 이제 9년 남았죠. 예, 뭐 9년 이상 살겠지만 앞으로 더욱 더 알찬 내용으로 추자도에서 이 청정지역 아름다운 추자도에서 부부의 라이프 인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캠낙새끼는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유튜브 캠낙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